돈 어디에 얼마 들어가는지 그 쓰임새에 대해서 스스로 다 또박또박 다 확인하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립 비용서부터 창립 비용서부터 여태까지 비용은 얼마 들어갔는지 그걸 전부 다 또박또박 다 확인하는 걸 보고 아 우리 노동자의 인식이 굉장히 선진화되고 있구나 역시 이렇게 협동조합이 민주주의 학교라는 말이 맞다 그렇게 좀 생각했고요. 지금 협동조합의 이제 가장 큰 경쟁력이라는 게 사실은 아, 정직을 바탕으로 하는 경영 그거거든요. 우리들도 다 수명 경영이 그 우리가 핵심이죠. 그래서 그것이 다시 정직이 다시 경쟁력이 되는 그 사회로 가고 인간 중심의 경제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그 틀을 가지고 있는데요. 오늘 이제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인식, 그 다음에 그 협동조합의 기업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해가지고 매우 공세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어떤 경우에는 그 좌파들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공세도 있고, 그 다음에 택시 이제 사업주들로서는 저희들은 매달 그 기업을 다 공개하는 입장이니까 사업주들도 부끄러워하는 사업주들 굉장히 많고, 또 사실은 아외로의 국제노동기구도 협동조합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은 정말 노동자의 저 처지와 그 다음에 신분을 상승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립적으로 아직 인식하고 있는 노조 간부들이 있어요. 왜냐하면 협동조합 기업이 생기면 모두가 주인 되는 회사니까 노조가 없어진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아, 사실 그 점에 대해서 아직도 이 국민에서는 그 인식이 아직 높아가지고 아, 노동조합으로부터 아주 공격을 심하게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인내심을 갖고 설득하고 나가게 나가는 생각입니다. 네. 양길 대표님, 오늘 저 총회에서 박수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. 네네. 네. 일단 그런 박수는 긍정의 의미로 많이 받아들여도 되겠죠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예. 그리고 오늘 결과와 앞으로 이 그 구미 한국택시조합 네. 그 미래상 네. 뭐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전부 다 기뻤던 것은 정말 우리 모두가 주인 되는 총회를 처음으로 했고요. 또 전부 다 격의 없는 내용 모든 내용과 모든 그 문제점에 대해서 격의 없는 그 서로 그 토론의 장이 그 이루어져서 그게 기뻤을 겁니다. 그래서 막 박수도 막 터지고 그랬는데 그 지금은 이제 아직도 우리 그 구미나 이 대구 경북에서 아 택시를 완전히 합법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. 그 택시 발전법에 따른 전액 관리제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거를 지금까지 해본 일도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완전히 합법적인 전액 관리제와 그다음에 운송 비용 전가 금지가 없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자. 그걸 오늘 결의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금년 안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하자. 그 사회적 기업의 등록 요건이 매출액의 50%를 인건비로 그 지급할 것. 그리고 그걸 6개월 이상 유지할 것. 이제 이게 조건인데요. 택시 업계에서는 매출액의 한 30% 이상을 인건비로 안 준다. 뭐 이 그렇게 인건비를 그거 넘어가면 택시 회사가 안 된다 그런 소문이 있었지만 우리 협동조합 기업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65% 그다음에 이제 지금 포항이나 이런 데서는 한 인건비의 55%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. 지금 구미는 이제 막 생겨 가지고 인건비의 한 40% 선밖에 지금 안 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금년 안으로는 인건 매출액 대비 인건비를 50%를 넘기고 사회적 기업의 그 기준을 맞춰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 최초로 그 대구 경북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자. 그리고 지금 이제 조합원이 지금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다 가지고 있는가요? 조합원이 아직 지금 60% 선 조금 모자라고 있습니다. 아직. 자 조합은 네. 아직 여전히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. 그래도 이제 오늘 그 신호로 네. 뭐 긍정의 신호를 받으면서 이제 좀 여론 확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. 그렇습니다. 오늘 우리 저 조합원들이 한 분만 더
그 친구들이나 이렇게 데리고 와도 확신이 있어서 올라가는데 오늘 총회를 통해 가지고 아 이거 정말 이 협동조합 이거는 좋은 거다. 그리고 정말 투명하게 경영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확신들을 다 가졌고요. 네. 그 미래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렇게 가면 협동조합의 효과인 소득 증대 효과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자기 확신들을 다 가졌습니다. 지방분권 국민본부에서는 협동조합 택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고 또 모든 좀 여러 가지 안 풀리는 문제에 있어서 협동조합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예. 도단위 정책 개발, 시단위 정책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예. 본격적인 인터뷰는 저는 좀 더 다른 시간에 좀 푸근한 시간에 예. 우리 좀 여기 많은 분들 저희가 좀 예. 모을 수 있는 분들 많이 모아서 예. 여기서 하든지 해서 한번 하도록 예. 하고 예. 마지막으로 박계동 선배님은 그 민족운동 시절에 대구 경북과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것만 잠깐 말씀해 주시고 오늘 대구 총회에 가서 부탁드립니다. 예. 민주화운동 시절에요. 그 60항쟁을 그 이끌었던 그 이전에 그 대구 집회가 굉장히 두 번째 집회였습니다. 아, 60항쟁의 그 부산 집회 앞서 바로 대구 집회가 열렸죠. 바늘땅. 거기에 대구에. 바늘땅에서. 네, 바늘땅에서 거의. 거의 한 10만 정도가 모였죠. 그게 엄청난 폭발력으로 모였고, 거기에서 대구 집회의 그 성공을 보고, 광주도 우리가 대구보다 못해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, 그 330 집회라고 해서 3월 30일. 그래, 인천에서 그거 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래서 그게 53으로 60항쟁으로 이어지는 그 계기가 됐고요. 그 다음에 제가 그 80년대에 그 계엄포고령 위반이나 계엄포 위반으로 수배됐을 때, 사실 이 구미의 인동성당의 헬벨트 신부님, 그 다음에 대구의 지산동에 있는 그리스도 교육수녀회 수녀원, 그 다음에 대구 시립희망원에서 1년 동안 또 거기 근무하면서 이 대구에서 오랜 동안 그 수배 생활을 또 지내게 되었습니다. 너무 힘들다. 무슨 준사. 하여튼 언제 한번 좀 더 협동조합 택시에 대해서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를. 네, 알겠습니다. 예. 시청 열린 날의 카페가 대중석 있기 때문에 거기 그렇죠. 그렇죠. 맞습니다. 예. 그렇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. 예.